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 자격 조건이 있나요? 자격 조건은 이제 원래 저희들이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얘기할 때 시니어를 얘기할 때는 55세부터입니다. 네. 그리고 네. 예비 시니어를 50세부터 예비 시니어라고 정확히 정의를 해요.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의 50세 이상이 거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뭔가 자기가 지금까지 아까 우리 선생님들처럼 억눌렸던 끼, 네. 그 끼들이 대단해요. 사실은 와서 보면 놀랍니다. 그 끼들을 한번 발산하는 거죠. 그러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또 자기가 무대에 섰다는 거. 그래서 제가 작년 사실 2015년에 이제 하고 2016년에 큰 대회를 했어요. 네. 2016년도에 이제 수원 아시아 모델 대회 할 때 그 페스티벌 수원 실내 체육관 그 많은 관중들 앞에서 우리 궁중 한복의 아름다움과 개량된 한복의 네. 아름다움을 보였거든요. 근데 네. 젊은 애들보다 박수를 기립박수를 받았어요. 아, 그러면서 그때 남편이 네. 그렇게 싫어했던 그런데 왜 나가느냐 할 땐 사람이 그 남편 손을 붙들고 저한테 와서 이 눈에 얼룩이 질 정도로 손을 잡아서 제가 감독님 저런. 제가 여자라는 걸 네. 오늘 느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남편도 네. 아마 그날 내가 볼 때 밤에 무슨 진짜 김모세 씨 남편만 빼고요. 아까 그 잠자리 네.